이제는 챔피언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4위! 누구에게 도전을 받을까요? 더스틴 포이리에? 포이리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얘도 레슬러인가요? 아 완전 타격이야? 하드펀쳐? 들어와. 순위 한번 볼까요? 케빈 리! 코너 맥그리거! 하빕 나한테 지고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자 포이리에와의 2위 결정전. 카운터만 좀 조심합시다. 포이리에 대 국건. 너무 한국인 같아. 국건이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 자 도전자입니다. 전에 하빕을 상대로 2라운드 KO. 태권도의 어를 가지고 모든 UFC를 점령하겠다. 왕 국건. 자 빠른 키커의 최근 12연승 중인가요? 13연승 중인가요? 빠른 움직임 12연속 승리 커리어로는 13승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포이리에와의 오늘 주먹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포이리에 자 포이리에 선수가 등장합니다. 오 마이 갓. Alright, so here is Dustin Poirier making the walk for yet another big UFC spot here tonight. UFC 간지나는 거. 더스틴 포이리에가 등장합니다. 라이트급의 현재 3위. 아 2위인가? 2011년 대비 번개처럼 빠른 손. 손대발. 번개 손대 번개발. 내가 더 빨라. 자, 양 선수 경기 준비.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와! 자, 번개 손대 번개 발. 거리를 안 주는 포이리. 거리를 안 주는 포이리. 어, 잡고요, 바로. 어, 포이. 자, 포이리 못 나옵니다. 어, 포이리 깜짝 놀랐죠, 지금? 자, 다시 나르차기. 스케쳐 막. 스케쳐 막 후킥. 킥대 지금 손대 발 전형적 캐쳐 마크. 자 세민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국건이 하지만 서로 아직 신경전. 아 거리 안 좋아요 국건이. 거리 안 주고 있는 국건이. 자 국건이 앞으로 다가가서 잡습니다. 포이리에 또 니킥 또 니킥. 어 포이리에 약간 지금 머리에. 자 국건이 다리로 움직임을 막고. 아 국건이 포이리에 지금 어 잡았어요 이거를 국건이. 어 포이리. 자 하지만 하빕과의 상대를 대비해서 레슬링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자 국건이 나갑니다. 오우 포이리가 굉장히 셉니다 확실히. 오 다리 킥 다시. 와 위킥 다시 제대로 맞았어요. 엄청난 경기. 어! Alright, so the round is over and the cut on the bridge of his nose continuing to be a factor. You thought maybe it was getting better, not so much. Blood trickling down and when the blood starts to trickle down into the mouth and upset the breathing pattern, that's when it starts to really become a factor. 굉장히 두 선수 지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와. 선생님 저 포기하고 싶은데요 감독님. 안돼 끝까지. 아씨 제 발만 쓰잖아요. 계열 받아요. 아 저 지금 제 머리 좀 보십시오.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 공을 올렸고요. 어 포이리에 아 힙킥. 포이리에 다가오질 못하고 있어요. 자 다리 각도 보고 있거든요 국건이. 어,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오! 카운터! 한방 싸움! 경기 끝! 왕국건! 14명째 입대시킵니다. 엄청난 타격과 리플레이 보시죠. 때리려는 펀치를. 오! 턱!
The opponent was in there every step of the way. And in order to get a fight of the night like you got tonight,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프리를. Ladies and gentlemen, referee Eve Levine. 목이 돌아갑니다. 2라운드 KO 승리 왕국권! Wow. 주 27만 34만 40만 아 명장면이긴 해요. 어 근데 턱이 돌아가는 게 저게 사람들은 잔인한 장면을 볼수록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역대 최고 조회수인데 176일이 지나고 에드가 은퇴했네. 위에 누가 있나? 코너 맥그리거 나와 함 하자 이제. 들어와. 충분히 준비하고 갑시다. 선생님. 아무 타겟나지. 선생님 크레인 치기랍니다. 이겁니다 이거. 헤드는 그만하고 이제 바디. 자 단련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복부. 자 복부 단련 하나 한번 더. 복부 또 한번 단련. 좀 잡아놓고 그러면은 됐어. 30초? 한 이쯤에? 10초? 컷! 선생님! 10초. 어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자꾸 고개를 숙이시길래 나도 모르게 무릎이 자꾸 무릎이 나가버렸네? 선생님! 하이킥! 어우 퀘스천! 어우 퀘스천! 어우 퀘스천! 어우 자 26승 6패 내놔 임마 그거 내거야. 무친 타이틀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굿건 Seems like just yesterday you stand up at the posters all wide-eyed. You've been through a lot. Hell, I put you through a lot. But it was all for one reason, to get you here. Your first UFC championship. I just want to say no matter what happens out there. 명언 나오나? I'm proud of you. I'm proud of the fighter you've become. Yeah. 이러고 타이틀전 지면은 뭐라 막 할 것 같아. 달구는 유형. 처음에 달래주다가. 아, 국건이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왕국건. 서울 출신. 아 관중들은 이미 2층 3층까지 만석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상대를 입대를 시킨 강력한 키커 놀라운 지구력 KO로 12경기 연속 승리. 코치가 뒤에서 긴장된 얼굴로 국건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 이미 다 병원에 가 있고 한 분만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 가셨나요? 병원에 다 간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를 상대하는 코너 맥그리거. 벨트 어디 갔습니까? 벨트 어디 갔죠? 저한테 줄 거라 두고 왔나요? 뒤에 같이 갖고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아일랜드의 투견 코너 맥그리거 세미난 스트라이커. 자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어 여유가 있나요? 자 국건이 일로와. 자 1라운드 시작. 자 국건이 어우 두 선수 뭐 아주 지금 어우 두 선수 난리 났어요. 자 거리 재고 있죠 서로. 자 국건이 바디 한 번 더 바디. 오우 국건이 번개 같은 발. 오! 국건이! 또 코너 맥그리거! 또 놀라서 화들짝 뒤로! 아 코너 맥그리거가 도망가는 장면!
자, 코너백 그리고 코너백 그리고 무슨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어, 돌려차기. 서로 얼굴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오! 거리를 재고 있는 국건이. 오! 회축! 잘 들어왔어요. 어, 다리차기. 접차기! 오! 국건이야! 동시에 회축! 손으로, 아, 멈춰있어요, 발이. 와호! 와호! 맥그리거! 와! 국거리! 와, 국거리! 코너 맥그리거를 제입대시켜버립니다! 모르는 천장에도 한번 칠 때, 와! 이거는 인중 부분. His best performance to date. His best performance to date in the biggest moment. In the biggest moment, you gotta show up, and that's exactly what he did tonight. He used every bit of his skill to get the job done. 나 진짜 은퇴해야 되나? 그곳을 또 2년 가라고. 1라운드 KO 승 왕국권 라이트급 챔피언이 됩니다. 야, 드디어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드롭힐 왕국권. 아, 코너 맥그리거 쪽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리플레이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치라고 할 때, 어, 순간 눈이 풀리는 코너 맥그리거. 와, 두두두두두. 그, 어? 챔피언 되면 여기 달라지나 봐. 자, 다음 경기가 확정됐습니다. 20승 0패. 아, 타이틀 방어 있네. 저기 오른쪽에. 근데 얘는 진짜 하기 싫어. 아, 얘는 진짜. 아, 너 4주로 어떻게 해볼게 내가. 자, 챔피언 왕국건대. 이거 들고 있는 거 봐. 자, 라이트급 과연 하빕이 낼름 먹을 수 있을까. 도전자인 하빕부터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겨야지. 저번에 앞발차기 맞고 뻗었는데. 자, 오늘은 무조건 이기겠다. 그래플러 하빕 국건이한테 이미 진 전적이 있는 세계 3부 챔피언, 뛰어난 레슬링 기술, 높은 테이크다운 성공. 자, 한국의 챔피언 첫 타이틀 방어전 왕국권. 벨트는 또 어디 갔습니까? 아, 벨트가 없습니다. 벨트 나중에 나오나? 이 뒤에? 자, 국권이 강력한 기과 철의턱, 철턱. 12경기 연속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왕국권 대 하빕. 체중 70kg에 리치는 훨씬 더 깁니다. 38살이네 벌써. 자, 출발합니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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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가까이 오지마. 어우, 어우, 상대하기 싫어. 제일 상대하기 싫은 애들. 가까이 가지마. 어, 바디가 가까이 오지마. 여기. 자, 리치 재면서. 아, 이번에 잡혔네요. 아, 자, 그걸 풀어납니다. 아, 결국에 한번 잡히는 국건이. 또 시작됩니다. 하빕의 맴맴 맴맴. 어, 한 번에 일어나는 국건이. 못 옵니다. 아, 못 와요. 돌아서. 아, 기회 노렸지만 하빕도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leg kick there. We'll see if he can finish. Oh! He's in trouble. He's hurt bad. Oh! 국건이 이렇게 잡았나요? He's got to press him. 자, 압박하고 있는 국건이. 회초! 자, 합입 달려집니다. 아, 이제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합입 근데 체력이 많이 달아서 지금. 자, 천천히 천천히 스태미너를 채운 다음에 가야 됩니다. 자, 막고 있는 국건이 사이드 컨트롤. 야, 이렇게 해서 시간 끌면서 1라운드 지나갑니다. 자, 압박 계속. 1라운드는 국건이가 가져간 것 같죠? 리플레이 안 보여주나요?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챔피언 국건이와 하비비 경기. 야, 국건이 오늘 거리, 국건이 오늘 거리 조절이, 거리 조절 괜찮아요. 그리고 기어오면 바로 날아가거든요. 또 다른 킥이. 자, 국건이 프론트킥. 오! 아, 달라붙으면 안 되죠. 자, 뒤로 물러나. 오, 하비 바디가. 오, 하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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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거리 조절. 국건이 저번에 복수를. 매미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라이트 체급에서 매미는 하면 안 된다. 오! 오! 오, 이 정수리를. 오! 하비브는 국건이에게만 이렇게 해서 연이어 패배를 당합니다. 하비, 아, 나 은퇴각인가? 아, 내가 잡을 수가 없었어. 특히 배가 초반에 되돌려차기로 왕국권 타이틀을 방어합니다. 아, 장내가 막 떠들썩해지고 수명은 근데 많이 줄었네요. 하비비랑 싸우면은 수명이 너무 많이 줄어요. 열받게. 챔피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슈퍼파이트 수락하기 간다. 로드리게즈 슈퍼파이트 온! 자, 웰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 뭐래? 욕심쟁이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이기고 그의 벨트도 넣었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벨트 두 개를 가지고 옥타곤을 떠날 사람은 바로 나야. 뭐 원한다면 하나 정도는 네가 좀 들어줘도 돼. 내가 손님 오가지고 야, 이것도 있네. 이벤트가. Who could have pictured this, huh? I mean, I always knew you were something special, but this. 영어는 여전히 오케이. All right. Only a handful of fighters have become double champs in the UFC. Some very rare company. And Todd. Good. All right. At the end of the night though, remember, it's just a fight. Stay focused on the task at hand. We can worry about finding more trophy space in the morning. Right. Let's go. Good. 여전히 영어는 못해. 라이트급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전역하는 날이 되기를. 라이트급 챔피언 국건이가 등장합니다. 야, 모든 적을 KO시키고. 자, 국건이의 성적 특징 한번 보시죠. 강력한 키커, 번개처럼 빠른 손. KO 경기는 버그가 났습니다. 15경기고 16경기고도 훨씬 많은데 언제나 12경기. 아, ROK의 마지막 저녁날에 사람들이 그를 반겨줍니다. 라이트급 챔피언 왕국권. 이에 맞서는 현 웰터급 챔피언 레온 에드워즈가 등장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 자메이카인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선수 정보도 안 보고 왔습니다. 그냥 국건이가 잘할 걸 알게 정보는 여기서 보면 되니까. 자, 2014년 강철 상체? 강철 상체? 복서네요. 자, 슈퍼파이트 웰터급 챔피언 레온데 라이트급 챔피언 국건이의 전형 날이 될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국건이 라이트급, 너는 꿀빵, 너는 꿀빵 거다라는 거를, 너는 꿀빵 거다라는 거를 오늘 뭘 보여줄 거야? 당황한 웰터 챔피언. 너는 꿀빵 것이다. 자, 사이드킥. 거기서 꿀을 빨아 감히 라이트급이 얼마나 너 대단한 것인지 아는. 아니하고 지금 잠을 나듯이 킥을 날리고 있는 국건이. 한 번 더 하이킥 거리줄. 자, 강철 상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챔피언. 챔피언은 챔피언인가 봅니다. 국건이 스태미너 관리하죠. 강철 상체지만 강철 얼굴이라고는 안 했다. 자, 헤드킥 또 계속 잡으려 그러네요. 자, 다시 잡고 국건이가 먼저 잡고 반대로. 국건이 일어나라고. 나 국건이 꿀빨 웰터급. 웰터급은 꿀을 빨았다. 이게 라이트급을 제패한 발. 엄청난 콤보가 들어간, 이게 태권도의 힘. 다시 리플레이 보시죠. 카운터 실. 눈이 날아가요. 이게 흔들리는 거 보세요. 저녁 날까지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국건이. 자존심 상한다, 웰터컵 챔피언. 이렇게 해서 벨트 두 개를 석권하게 된 그 챔피언의 이름, 한국의 왕 국건! 야, 1라운드 돈은 엄청나게 받네요. 이렇게 따지면 벨트 두 개 국건이. 너와 나 가져. 너 다 가져. 저 은퇴합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특집으로 꾸며진 UFC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국건이는 여기서 전역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